권순일, 노정희, 노태학 차례대로 선관위원장을 지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으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290만원씩 딱딱 상납하듯이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명목은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입니다. 하여튼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고 새기고 다니는 거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수박 먹다가 품었대네. 공명선거 어쩌고 하는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이거 팩트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고성국TV 보실 때는 조심하십시오. 언제 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양평 고속국도 사업을 원안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원안과 다른 대안 노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IC가 있냐 없냐거든. 이것들이 원안 추진한다 해놓고 나서 그런데 IC도 추진하겠대. 그러면 원안을 폐기한 거잖아. 민주당 이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그러면 원안 고수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나 이것들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IC가 없는 고속도로를 주장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안은 IC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안 추진이라고 하는 말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추진이 이름을 원안 및 새로운 양평 IC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신양평 IC 설치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궁색하고 옹색합니까. 아이고 나 참 쪽팔리지도 않냐 더불어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일본을 항의 방문 중인데요. 이 자들이 일본을 갈 때 일본 국적기 잘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일본 항공 잘. 지그들이 일본 규탄하러 가는데 일본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겁니다. 돌아올 때도 아마 이거 왕복으로 끊었을 테니까 분명히 자를 끊었을 텐데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급하게 표를 바꿔서 칼로 바꿔 타고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방일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시다 총리도 없는 총리 관저 앞을 찾아가서 시위했다. 하긴 이게 뭐 칼인지 자리인지도 구별 못하고 허둥지둥 이 비행기 타고 간 자들이니까 총리가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겠죠. 아, 그렇지만 총리도 없는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종북주사파 이것들 하는 짓이라고는. 예, 영혜어님의 댓글이네요. 없는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나토 같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전 세계에 알리고 나토를 갔는데. 일본 간 네, 그것도 네. 잘기 타고 갔던데. 네, 예. 그리고 한글 플래카드 들고 가서 총리 기시다도 없는 공간 앞에서 제가 그 TVN에서 방송을 좀 몇 년 했잖아요. 개그 작가들을 제가 좀 알아요. 아, 예.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거기서 발굴을 할 수 있겠네. 아, 이거 하면 웃기겠구나. 이거 그대로 하면은 그 SNL에 아마 히트할 거예요. 유튜브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원장은 지난번 4월 달에도 갔어요. 도쿄 그 전력 앞에 가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했는데 입장문을 도쿄 전력에 그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전달했다고 이랬어요. 근데 전달한 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 코미디 소재인 게 약속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막 그 성명 새길 거 하니까는 그쪽에 도쿄 전력 그 근무하는 사람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 입장문을 줬어요. 그 사람한테. 직책이 누군지도 몰라요. 경비원인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거기 주고 와서 우리 입장 전달하고 왔다. 이거 진짜 개그. 그럼 그게 도쿄 전력 측에 공식으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뭐. 오늘 알았네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안 됐으니까는 못 들어갔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줬다. 그렇죠. 어제 이재명이랑 이낙연이가 만나기로 뭐 막걸리 먹는다고 뭐. 네. 뭐 상당한 진통과 조율 끝에 네, 네.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연기했다 그러던데. 네. 근데 저는 그 진짜 이상한 게 두 네. 사람이 지도자 만들기 때요 의제도 조율하고 우리 뭐 논의할 건가 정상회담에 의제 조율하고요 두 번째 이거 논의 끝나면 이거 기자회견 할 건가 종이로 발표할 건가 그것도 발표 형식도 조율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날 건가도 조율하고 아니 이런 게 이 세상에 듣도 보도 아니
잘못 생각했나 싶어서 내가 네. 그 연합뉴스에 가서 물어봤다니까. 네. 아, 그 예. 상대 패널한테 네. 이 사람 당 같은 당 맞지? 아니 당이라도 달라야 뭐 그런 절차가 예. 필요하지.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사드가 온다고 하길래 사드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했더니 예. 김철희 국회의원 할 때잖아요. 뭐 김철희에서 제가 최고 득표를 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니까 개철우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국에 시민단체가 와서 현수막 다 붙였습니다. 예. 이철우 개철우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개철우락하면 잘 되락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요새 우리 MZ세대는 좋을 때 개철우락 붙이더라고. 개 맞나 이런 거. 개이득. 개이득. 그때 성주 참회 그리고 이제 사드 참회를 해가 못 먹는 듯 하고 난리였어 난리.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자파 학자들하고 그 밑에 집이 안 팔린 집이 집을 샀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녀하고 사진 찍었는 걸 어디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가 얼마나 출세하려고 손녀 죽어도 좋네. 그 손녀 괜찮아요? 아니 너무 그래서 개담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예, 예. 그게 세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세뇌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과학으로 기술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식해야 될 게 있었어요. 모두가 전복장이요? 또 제가 또 맛있게 또 먹어야겠죠. 짜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안 보이던 먼지가 많이 보이니까 불편하지? 그럼요. 아 고기가 맛있어요? 그러면 정수 가미고님이 해산의 참송이 그리고 다 먹었어. 어 진짜 다 먹었네? 야 그 양이 꽤 됐어. 아니요. 돼지냐? 이거 뭐예요? 설마 그걸 아니, 혼자서 다 먹을 거라고 내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돼지띠로에서 돼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실례지. 야, 그럼 안 되지. 아니 그게 맛있네. 나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어 갖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아니 우리 광고에는 모두가 전복장에 전복 하나면은 밥 한 그릇 뚝딱이라 그랬는데. 저게 전복만 잔뜩 먹고 고기도 먹고 낙지도 먹었어요. 이번에 제가 다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역사의 거인을 살펴보면서 저도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것을 일요일 오후 2시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에서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아, 그 박사님도 어디 강연 가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는군요. 안 하는 듯이 몰래 합니다. 난 저 어디 강연 간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우리가 안 보는 그 틈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 현안을 갖고 할 때는 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난 또 날로 먹는 거 있어. 아 그건 아니네요. 너 왜 나왔니? 넌 지금 나와갖고 밥 한 그릇 저기 전복 하나 먹은 것밖에 없어. 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 그리고 뭐 형한테 날로 먹는 줄 알았다고? 느낀 대로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감탄한 거죠. 아 공부하는구나.